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불길을 피하려다 1층으로 추락한 건데 해당 아파트 베란다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탈출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이 전기차 산업 생산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금양에서 2차전지 생산기지로 부산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2025년부터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현수막이 더 난립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심야 시간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셔틀차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이 2차전지 산업 생산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차전지 기업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의 향토기업 금양 때문인데요. 금양이 2차전지 배터리 중 하나인 원통형 배터리 생산기지로 부산을 선택해 오는 2025년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갑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부산 기장에서 2차 전지가 생산됩니다. 금양은 동부산 이파크 일반산단에 연간 135만 대가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2차 전지 공장 조성에 나섭니다. 11일 기공식을 연 금양은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통해 내년까지 공장을 준공하고 내후년 2차 전지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발포제 세계 1위였던 금양이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를 선택한 지 4년 만의 성과입니다. 2차 전지 사업은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에는 금양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 투자 전문 회사 옥스포드 매트리카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큰손으로 불리는 로리 나이트 회장은 금양이 세계적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Today will be recognized in history as a key milestone in the journey that Busan and Gomyang are on together to be a world center in the global transition to clean energy through the creation of a mass production facility. 금양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콩고와 몽골의 리튬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개발센터를 통해 기술 개발에도 집중합니다. 어렵게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유치한 부산시는 금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2차 전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부산은 뭐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똘똘한 자식 하나가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부산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이 되리라고.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 가동되면 천여 명가량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30%는 기장 군민 채용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로 대피했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해당 아파트 베란다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탈출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베란다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9일 있었던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불은 오후 4시 45분에 발생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40대 아버지와 50대 장모가 숨지고 4살짜리 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길을 피해 베란다로 대피했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견디지 못해 뛰어내리면서 화를 당한 겁니다. 불이 난 아파트의 다른 가정입니다. 지난 1992년 7월 이후 건립된 아파트에는
옆집 베란다 사이의 경량 칸막이나 아래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의무 설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지어져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가족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등 만약의 상황 발생을 대비해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가정 내 소화기 등을 비치해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피난 계단으로 사전에 발코니에 왕관기를 설치해 두시면 이런 화재 상황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특히 베란다 내 경량 칸막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확인하고 비상시 사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또 경량 칸막이와 비상탈출구 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창고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 중에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 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리고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그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뭔가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시회가 입법 예고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회가 입법 예고한 부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현수막 게시 수량을 읍면동별 4개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365일 4,000개 이상의 현수막이 난립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전역에 법정 행정동의 수인 205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업체들의 일방적 심야 이동 합류차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천콜과 드림콜, 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콜마너 연합은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을 위해 합류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최근 합류차 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들은 요금 인상 철회 촉구와 함께 합류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근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대리운전업체의 카르텔 횡포를 바로잡고 합류차의 대수와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부산시는 전력 반도체 현장 방문을 연계한 주간 정책회의를 열고 부산이 전력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 내 전력 반도체 공정 현장과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부산형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산학 중심의 빈틈없는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하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판결 직후 SNS를 통해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 기장역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 53만여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던 6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무임승차를 하며 요금은 1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자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